그건 기계 분야에 일을 하면서 계속 커리어도 쌓아가고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도 하겠지만 조금 더 재밌는 일 혹은 재미라는 부분은 비례적으로 설명해서 조금 더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도 되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도 받는 거고 당연히 뭐 보상도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재미있는 일, 그런 일이 어떤 일일까, 기계 분야에서. 어차피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하지, 그치? 아, 난 보니까, 아, 저 회사 갈래. 뭐 이런 회사로 목표를 잡아도 좋고, 그 회사에 이런 직무를 나는 해볼래. 뭐, 그런 목표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아서 가려면,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또 이것도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는 항공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항공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사에 들어가서, 첫 시작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항공사. 그러면 같은 항공사에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갔는데, 최말단은 무슨 일을 할까? 공구당번부터 시작하겠지. 아주 단순 업무를 할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최고 고위직 항공 정비사는 무슨 일을 할까? 정비를 하긴 하겠지. 정비사라는 직업이니까. 근데 정비를 하기는 하되 정비 업무를 총 관할하고 감독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겠지. 자기가 직접 공구를 만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예를 들면 뭐 항공기에 결함이 나왔어. 그 결함을 쭉 브리핑을 듣고 아 어디가 문제구나. 어이 뭐 김대리 뭐 김과장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누구 데리고 거기 가서 이런 작업 이렇게 하면 처리하고 와. 어이 저기서 누가 또뭐뭘 보내달래. 사람을 보내달라고. 저 일은 오케이 네가 가면 되겠다. 그리고 너 보내주고 업무 처리 이 부서 전체를 관할하는 일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 그때는 직접 정비를 안 하지만 정비사의 업무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정비사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미케닉이기는 하나 매니지먼트까지 할수 있어야 된다. 그게 1차적인 목표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게 별게 아니지. 그 업무를 관할해야 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 활동들. 이걸 다 관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업무. 항공 정비사라는 직무로 보면 거의 끝에 가면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즉, 리스크를 감당해내는 직업으로 가. 그 리스크를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직업으로 간다, 이거지. 그 정도로 가면 재밌겠지. 스릴도 있고. 그 기계 분야에서 그런 직업을까지 가느냐, 뭐, 이건 꼭 아니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기계 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재밌게 일하는 케이스 몇몇 사례를 얘기를 해주면, 글로벌 기업 있어요. 기계 분야에도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면 같은 업무를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을 말해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규정의 결함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지? 그리고 전 세계를 서치해.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있네. 그러면 한국에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작업을 해주고 오는 거지. 그 충전기라고 부르는 그 물건이 가정용 AC 전원을 휴대폰용 DC 전원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안에 이 정류회로라는 게 들어있는데 브릿지 회로가 들어있진 않아요. 요즘에는 이 브릿지를 잘안 써. 이게 이제 효율도 떨어지고 부피도 크고 그래서 요즘엔 이 정류할 수 있는 칩이 트랜지스터만한 칩이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칩, 별도 전용 칩이 있어서 그 칩을 쓰기 때문에 뭐가 정육인지 요즘은 이제 회로를 뜯어봐도 잘 몰라. 근데 이제 기본적인 학습은 해야 하니까 같은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한다라는 걸 가방만 했어. 그냥 일반적인 라디오가. 스피커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라디오, 휴대폰 안에도 라디오가 들어가잖아.
소형 뭐 건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게 만드는 거지. 라디오를 기능을 담당하라는 칩이 있어, 칩. 많은 칩이. 그칩딱 넣고 스피커 전원 연결하면 라디오가 되는 거야. 그런 시대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요거 전에 나오는 폴더폰 있잖아, 폴더폰. 폴더폰에 라디오가 들어있었어요. 이 요즘은 이제 와이파이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라디오를 듣지만 그건 라디오가 아니지. 앱으로 듣는 거지, 라디오가 아니라. 실제 라디오가 폴더폰 안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없어도 여기 안테나를 연결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 따지면 220볼트 60Hz 0.6A. 이게 이 충전기에 들어가는 전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 전원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냐? 5볼트 DC 1000mA. 그러니까 1A란 얘기죠. 5볼트 DC 1A가 나와요. 자, 그러면 220볼트 AC가 5볼트 DC가 된 거죠. 아까 AC를 DC로 바꿔주는 게 렉티파이어라고 했죠. 그럼 이 안에 렉티파이어가 들어있어요, 지금. 근데 220볼트를 5볼트로 낮춰줬잖아. 이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포머예요. 즉, 이 안엔 트랜스포머와 렉티파이어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얘 정식 명칭은 트랜스포머 렉티파이어라고 불러요. 이건 항공기에 하나씩, 최소 하나 이상은 있어요. 항공기에는 제너레이터가 AC 제너레이터를 써요. 굉장히 고출력의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DC를 만들라고는 감당이 안 돼서 AC, 그것도 삼상을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엔진이 하나짜리든 큰 발전기 하나에 비상용 발전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엔진이 두 개짜리 비행기는 엔진마다 발전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발전기 하나당 요 트랜스포머 렉티파이어도 하나씩 들어가요. 아이패드용 충전기랑 아이폰용 충전기가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생긴 게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나오는 전류가 달라서. 그걸 어떻게 보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아이폰용은 아무래도 전류가 작겠지. 그때 1A가 안 됐거든. 근데 아이패드용은 2A가 넘었단 말이야. 근데 아이폰용하고 아이패드용하고 잭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애들이 그걸 갖다가 여기다 꼽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이 1시간 넘게 충전을 해야 되는 게 5분이면 충전이 돼버리네. 이야, 대박, 너무 빨리 잘 돼.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이패드용 충전기 사다가 꼽은 거야. 불 많이 났어. 요즘은 그 조절하는 거 있지 아, 요즘은 이제 회로도 달라졌고,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달라진 거지.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그렇게 충전을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특징을 몰라서 그래. 요즘 뭐 킥보드도 이렇게 충전하다가 사고 나고 많이 하잖아. 맞아. 그게 과충전, 과방전 때문에 그렇다. 근데 딱 꼽아보면 똑같은 출력이 나오기는 하나, 용량이 달라. 5시간 충전하는 게더 오래 써. 이상하지? 이게 배터리의 특징이야. 전압은 똑같이 나올 수 있어도 안에 들어가 있는 전류량은 다르다. 이걸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반응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전체 전하량이 문제인데,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좋을 거는 없다, 이거야. 이건 거꾸로 충전이 아니라 방전할 때도 마찬가지야. 방전할 때도 높은 출력으로 뺐으면 1시간 쓸거 30분도 못 쓰지. 충전할 때도 열이 발생을 하고, 방전할 때도 열이 발생을 하거든. 손실이 생긴다, 손실. 손실량이 커져.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우리 가정은 다 AC 전원이잖아. AC 전원을 이용해서 다 DC로 바꿔서 쓴단 말이야. 심지어 뭐 냉장고, 세탁기마저도 다 DC로 바꿔서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라는 게안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은 뭐 전기용품 빼고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없다.
전기용품은 트랜스포머가 없는 경우가 많죠. AC를 바로 쓰니까. 그 일반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뭐 이런 것들은 트랜스포머가 없어요. 그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 자기장에 또 다른 코일이 다가오면 자기장으로 인해서 코일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코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코일과 코일이 맞닿아서 한쪽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전기가 흐른다. 이 힘에 의해서 여기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 전기가 얘를 추진하게 되는 거지. 이 같은 원리가 인덕션 렌즈도 같다. 여러 가지 뭔가를 감지하는 센서의 라인 이런 것들이 요 옆에 지나간다. 그러면 마치 라디오를 듣다가 잡음 들리는 것처럼 그런 노이즈가 들어가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 라인이나 센싱 라인들은 쉴드 와이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내부에 그 신호가 갈 수 있는 라인을 외부 신호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쉴드라는 일종의 그 도체로 만든 그물망이라 그럴까? 그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전선을 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높은 걸 우리는 부도체라고 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전기가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일반적인 전기가 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저항을 가진 물질 그걸 부도체라고 하고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성질을 가진 물질 이걸 도체라고 부른다. 이걸 화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하나 내진 두 개 가진 뭐 세 개까지도 뭐 하긴 하는데 뭐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두 개 즉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서 본딩 능력이 떨어져서 외부의 전기적 자극으로 인해 쉽게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질 반대로 다섯 개 이상 서로 연결 전자들끼리 서로 인력을 갖고 있다는 건 배웠으니까 알 테고 그 전자들끼리 서로 본딩력이 강해서 웬만한 자극으로도 이 전자가 떨어져 나오지 않는 물질 그런 물질은 부도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잘 떨어져 나오지 않을 뿐 그 힘을 넘어서는 번개와 같은 그런 전압이 가해지면 다 흐른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저항의 문제인데 이 저항을 통과할 만큼의 전압이 걸리면 억지로 통과하는 거고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서 불도 나는 거고 사람이 그 대상이 되면 생명도 잃는 거다 이거예요. 즉 전기 저항은 가지고 있으나 이게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일 거고 적을 땐 도체로 우리가 활용을 할 뿐 얘도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류가 한 번에 흐를 때 열이 발생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하고 이는 모든 물질이 가진 전기 저항이 이 열의 근원이다. 이해되죠? 근데 이 저항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만들어서 쓰는 부품도 있어요. 그걸 레지스터라고 부르죠. 그 레지스터도 fixed resistor, 즉 저항값이 고정된 저항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저항도 있다. 그걸 variable resistor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가변저항 이렇게 부르죠.